예, 걱정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바짝 마른 숲에 불길이 번지고 강한 바람까지 불면서 주민들은 화마가 닥쳐오는 걸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장 주변에 있었던 주민들이 보내온 제보 영상을 보면 그야말로 위험천만한 상황이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박건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달리는 자동차 주위가 온통 벌겋게 물들었습니다. 사방에서 불길이 일렁이고 강풍에 날린 불씨가 유리창으로 몰아칩니다. 잠시 연기가 거치나 싶더니 산을 집어삼킨 불이 도로까지 번지며 자동차를 위협합니다. 지옥이다, 지옥. 지옥이다, 지옥. 아무것도 안 보여. 산불에 포위된 마을은 마치 전쟁터처럼 변했습니다. 주택 곳곳에서 불길이 치솟고 집 마당에 세워놓은 트럭도 화마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불탄 지붕도 벽체도 맥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살림살이는 물론 농기구도 온통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지붕에 연결된 전기줄에서는 불꽃까지 튑니다. 불이 번진 축사는 열기에 지붕이 녹아내렸습니다. 불길에 휩싸인 집을 바라보는 한 주민의 모습은 말 그대로 망연자실입니다. 하늘까지 뒤덮은 화염이 밀려오고 주민들은 다급한 마음에 호스를 연결해 건물에 미리 물을 뿌려봅니다. 진짜 오는데 이거? 빨리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오고 있죠 이거. 오는 게 뭐야? 우와. 건조특보 속에서 강한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번지는 산불의 위력이 고스란히 주민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박고루입니다.